여기서 분명히 사고는 있었으니까 없어지지 뭐. 이게 하늘로 꺼졌겠습니까? 분명히 세 사람은 아는데. 바닷가에 이제 고기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좀 잘 좀 저기 좀 해달라고 좀 그런 뜻으로 이제 집어넣은 거지 부처님을 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 기절할 뻔했다니까. 이제 다이버들이 그 들어갔는데 불상을 목이 부러져가 건져놨다 이거예요. 무상했지. 그럼 부랴부랴 가서 떼우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일주일 전에 실종이 됐는데 혹시 나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 실종됐다는 사람은 바로 목이 부러진 불상을 만들었던 이른바 불모 배진석 씨였습니다. 그 부처님 따듬 사람 불모라고. 부처님의 어머니. 찝찝하죠 솔직하게. 언제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첫 작품이 그 작품이었고 부처님 그래 되고 나서 부모가 실종이 됐습니까. 그런 당시 일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냈습니다. 석공에다 보니까 이 시골로 좀 와야 되거든. 먼지 때문에 도시에서 못 하고 친인척도 없는 이 동네 와가지고 혼자서 생활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했거든요. 나이 스물에 돌망치를 잡았고 이제서야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스스로 자취를 감췄을 리는 없다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뭔가가 있긴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만이 다 이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묘한 분위기. 자기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서로 모르는 것처럼. 배진석 씨가 사라진 그때부터 줄곧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실종에 대해 좀처럼 입을 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해주라는 건 뭐지. 지시지 하고서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여기는 아무리 가도 펠레도. 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무거운 침묵은 여전히 마을을 덮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사고는 있었으니까 없어지지 뭐. 이게 하늘로 꺼졌겠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X가 알고 X가 알고 미네 주막 사장도 알 것이고 분명히 세 사람은 아는데. 이 마을에서 사라진 배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배 씨는 예상보다 일찍 일이 끝나 자신의 트럭을 타고 200리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낮에 함께 일한 동업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각자 소주를 한 병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9시경 식당을 나왔다고 합니다. 야 빨리 들어가. 그냥 빨리 들어가고 여기서 술 더 먹지 말고 들어가라고 거기까지 하고 왔거든요. 이제 술 한잔 하고 뭐 이렇게 말 실수를 좀 걔가 좀 가끔 했었거든요. 전화를 받음에 이제 이렇게 받음에 우리 집으로 쑥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배 씨는 주막에서 나와 자신의 차를 세우던 큰 길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3월 23일. 아니 저 먹지. 그 난리를 쳤는데 셋이 왔었지. 흥엄하고 하고 저기 저 엄마하고 셋이 와갖고 어느덧 딴 데서 먹고 왔더라고. 눈은 뭐 챘다고 해도 뭐 그렇게 저기할 정도로 채질 않고 흥한 적재가 많이 쳤더라고. 손님은 그들뿐이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맥주 500cc를 한 잔씩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배 씨의 제안으로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흥암석재하고 그 누구야 그 오빠하고 이제 노래 부른다고 이제 여기 들어왔어. 그냥 가라고. 술 취했으면 그냥 가라고. 그래서 신경이 하고 이제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언니가 들어온 거지. 주막 주인을 따라 강 씨와 함께 노래방을 나간 배 씨는 그 이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범죄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통신 그 조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기록이 안 나와요. 전원을 끈다든지 자연적으로 소모가 되면은 마지막 위치를 기지국에 남기는데 이건 기지국에 안 남은 거예요. 갑자기 그 휴대폰 자체가 뭐 망가졌다든지 물에 들어갔다든지 뭐 분리가 됐다든지 그런 식이죠, 이거. 배 씨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은 그의 단골 노래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그 이후에 금방 나갔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다시 올까 봐 또 얼른 나갔을 게 아마. 다시 오면 머리 아프니까. 이 씨는 노래방 앞에서 영업이 끝났단 말을 듣고 먼저 자리를 떠났고 강 씨 역시 배 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나온 후 바로 집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없어질지도 몰랐어. 여기 사장이 막 오늘 허겁지겁 쫓아오더니 나보고리야. 뭐 며칠 며칠 날 뭐 아무게 여기 술 안 먹었어요? 나보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날 술이 많이 채갖고 뭐 모르지나 일 나올게 앞치마 이렇게 잔채 잡더라니까 앞치마 잔채. 아. 그들 중 누구도 배 씨의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가로등 근처에서 수상한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거기 불이 켜 있어서요. 거기는 화물잖아 그쪽에는. 남자 겉에 여자는 아니고 있어. 둘밖에 없어. 하나는 앉았고 하나는 섰고 컬퓨터가 앉아서 이렇게 가져. 가로등 아래 두 남자가 보였다고 합니다. 한 명이 바닥에 앉아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앞에 서 있다가 앉아있던 남자를 번쩍 들어 골목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또 다른 목격자에게도 포착이 됐습니다. 심야 토론을 보려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정 전 개 짖는 소리가 심하게 들려 깨어보니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아주 큰 고함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어보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밖에는 건장한 남자 하나와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배 씨와 헤어져 집에 돌아갔다던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와 배진석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다퉜습니다. 목을 밀치고 가슴을 때리고 정강이를 찼습니다. 그가 노상에 넘어진 것이 기억납니다. 어떤 다리 입구에서 그를 밀어 다리 밑으로 버리는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확실히 죽었을 겁니다. 경찰은 증거인멸을 막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07년 3월 24일 23시 40분경에 배진석 씨를 때려서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사망 사실은 그 자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 못해요? 네. 강 씨가 자신했던 자백을 부인한 겁니다. 진술의 번복 그리고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강 씨는 바로 석방됐습니다. 나름대로 증거 능력 판단할 때 우리도 세밀히 보는데 이 사건 자체는 제가 먼저 주장했던 거예요. 범인이 아니고서야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하지만 당신이 첫 번째 조사에서 그는 노래방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12시 9분경 집 반대 방향인 옥강리에서 전화를 건 내역이 포착된 겁니다. 집에 간다는 시간에 그 현장에 있어야 될 그 기지국 위치가 나왔던 게 있었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다음 조사에서 강 씨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노래방에서 나와 배 씨와 다툼이 있었고 취한 배 씨를 옥강리 집까지 데려다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배 씨는 조수석에 탔고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체크무늬 상의에 흰색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가는 동안 휴게소에서 파는 한 가수의 노래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옥강리 마을 입구에서 유턴하여 석재상 앞에 내려줬습니다. 그가 술 마셔서 운전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오자 그는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여기 다 수색하고 저 밑으로 쫙 다 수색을 했지. 발견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라도 발견이 됐어야지 사실은. 대대적인 인력이 동원돼 하천은 물론 인근 저수지와 댐, 야산까지 샅샅이 살폈지만 배 씨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강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그냥 어디 있는 데만 가르쳐 다오. 그러면 내가 당신 써달라는 거 내가 다 써주겠다. 써주고 내가 운동까지 하라면 하겠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제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기억나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을 때 그런 식으로 손까지 잡아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해다오. 가르쳐 다오. 그 사이 압수했던 강 씨의 옷과 차량에 대한 감식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배 씨의 DNA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통행 기록도 확인했지만은 소득은 없었습니다. 싸운 것까지는 맞지만 그 이후의 일은 기억에 없다는 겁니다. 벌써 네 번째 말이 바뀝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선생님 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네. 내가 저기서 배신하게 되니까 대체 무슨 죽여서 가서 계속 이물질에서 뭐가 나서면 쟤네 나올 거 아니에요. 나 이것저것 혼나도 하고 뭐 준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가면 그 사람들 나 놔둘 거였어요. 벌써 나 빵났지. 나는 인권 엄청 막 모독당했어. 나 침해당했어 나도. 그러면 선생님 기억도 안 나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신 거라고? 그렇죠. 뭐 그 사람들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미리 증인들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해놓고서 뭐 거기 카메라에다 찍혀갖고 다 사진을 찍혀 있다고. 아 그러더라고. 왜 사진을 찍혀 있는데 거짓말 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를 유도신문을 한 거지. 아, 술을 먹어서 내가 기억을 못 하니까 내가 바보가 된 거지. 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술 조사에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를 했어야 하려는 노력. 자연스럽고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황과 대부분이 부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이 좀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아 체험한 진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게 이제 진실한 자백 또는 진실한 진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 씨가 실종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은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아침에 와보니까는 술을 누가 한상 먹고 간 자리가 있더라고. 간도 막 주막에? 응. 근데 그거를 누가 먹고 갔는가를 물어봤으니까. 주막 주인은 초저녁부터 마신 술 때문에 이미 필름이 끊어진 상태라 아무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었지. 왜냐하면 손님이면서 아주 중요한 그 목격자다. 그분이 이제 그 현장을 못 볼 리가 없지. 그러던 어느 날. 야가 그냥 옷을 싹 까맣게 입고 새까만 모자를 쓰고 새까만 남방에 새까만 바지에 그냥 탁 입고 12시 15분에 딱 들어두더라. 그런데 막 그 송이라는 애가 언니 그날 저녁에 늦게 저 사람도 가서 일하는 거야. 그날 밤 주막을 찾은 마지막 손님은 옆마을에 사는 서 씨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뭔가를 보지 않았을까. 자정 무렵 주막에 갔더니 여주인과 종업원이 접시를 깨면서 싸우길래 말리고 깨진 접시를 쓰러졌습니다. 그 뒤 종업원은 주막에서 나갔고 저도 조금 있다가 주인과 같이 나가 노래방 앞에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길 건너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수상한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누나 술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X는 차를 태웠대 이러더니 아이고 참 누나한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딱 말문을 닫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배 씨가 실종되고 얼마 뒤 서 씨의 차에 알 수 없는 불이 났다는 겁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누나 차가 대전수 전소가 됐다는데. 서 씨 차에는 왜 불이 난 걸까? 뒤쪽이 탄 거거든요. 이제 운행 사항이 없었고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 쪽에 뭐 탄 소실한 적도 없었고 고의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다각도로 화재 원인을 검토한 결과 방화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실종된 배 씨의 동생이 서 씨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그 사람
계세요? 아 근데요 저기요 네. 제가 수사과 가가지고 아니 저, 저도 죽고 와서 아유 저희 형님 아세요? 아 몰라요 저는 얼굴도 아, 그러니까 뭐. 그 셋이 저하고 그 종업원하고 그 누이하고 셋이 셋밖에 없었어요. 노래방을 이렇게 지나가셨나요? 그런 걸로 어떻게 내가 길길이 다 기억하냐고요. 그날은 그냥 차 가지고 가셨었어요? 네 갔다가 이제 그 차는 어떻게 가시고요? 차는 아침에 끌고 왔어요. 네. 걸어가셨어요 여기까지? 아니 저기요 거기 이런 아, 거 거기 이제 식품하겠어요. 아 그렇게 구분 안 해도 그날 밤 아무것도 보질 못했고 곧장 동건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여기를 가려고 가서 물어보려고 이분한테 그날 왔는지 확인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가려는 찰나에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가 딱 들리는 거죠. 범인은 바로 서 씨였습니다. 사인은 농약 중독. 동건녀를 먼저 살해하고 뒤따라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진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자기 혐의를 그러니까 입증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동건녀이기 때문에 동건녀를 살해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사건 두 달 만에 등장한 마지막 손님이자 용의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옥천경찰서 유일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거 지금 기록 외에 좀 새로운 단서라든지 뭐가 있으면 그 지금 피의자로 특정된 씨를 불러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 그 사건 이후에 그 더 이상의 단서가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이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밤 강 씨가 전화를 걸어 자신이 배 씨를 집까지 태워다 줬다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말이 사실이라면 수사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진술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기로 한 날 이 씨는 불참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한 5회 정도 보냈었어요. 근데도 계속 안 와요. 우린 그녀를 직접 만나서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랑 뭐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셨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한번 그 조사를 받으실 의향 같은 건 없으세요? 없어요. 이제 거기다 내가 해놨기 때문에 이제 뭐 하나 없어. 이제 다